위에다가 저희 세제만 있으시면 됩니다. 네네네. 요 뚜껑 하나 딱 열면 중간에 속막에 있는 요거 여시고요. 네네. 요거 계량컵으로 쓰시면 돼요. 오, 편하다. 20ml 정도? 예예예. 고농축이라 조금만 쓰시는 건데요. 예. 넣자마자 사르르르르 녹아요. 녹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뭉치거나 응어리가 예.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네네네. 바로 드라이 물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저 지금 맨손으로 만지잖아요. 네네. 자, 로아스 인증 받았습니다. 그렇죠. 피부 저자극 테스트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맨살에 닿는 속옷 내기까지 다 되고요. 예예예. 남편분들 와이셔츠 저기 어느 동네 싸다고 해서 와이셔츠 한번 얼마였어요? 예. 아니 그래도 이거 동네 그 전문점이 맡기면 며칠 하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울 소재 카디건 이거. 우리 남편 요즘 추워갖고 이거 입고 출퇴근 많이 하거든요. 이거 추울까봐 걱정하시잖아요. 네네. 바로 넣겠습니다. 근데 네. 몇 번만 어머 어이구 못 뽑아 지금 어머. 때가 나오네 때가 나오네 어,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세탁이 예. 됩니다. 네네네. 때가 빠져요. 예. 그러면서 드라이 되고 섬유유연제 올세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때 빠져나오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이거는 앙고라 그리고 앙고라 우리 아이들 벙어리 장갑까지 어, 지금 몇 벌 하나 둘 세 개 넣었어 세 개. 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번 집에서 드라이라는 게 드는 비용이 약 60원꼴 아니 약 60원꼴로 드라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때가 빠져나오죠. 헹구시고 말리시면 드라이가 끝나는데 네. 아유 나는 만사가 귀찮아 손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여러분 세탁기에 울 코스 있죠? 네. 요거 맞춰놓으시고 돌리시게 되면 세탁기가 드라이를 다 해주는 겁니다. 알아서 찬물이 세팅되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네. 이런 거 됩니다. 네. 아이들 모지코트 내지는 패딩 점퍼 이런 거 오, 탈수 부피 큰 거 부피 큰 거 탈수가 잘 안 되잖아요. 예, 이불 예. 같은 거 다 되니까 다 넣으시고 네. 세제만 야. 이젠 드라이로 바꾸시면 예. 집에서 세탁기로 드라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부피가 큰 남편분 패딩 오케이. 5리터 이불 오케이. 여기에 토퍼 다 돼요. 카페트 커튼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오늘 저희가요 이 정도의 구성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정품으로만 저희가 8통을 보내드리는데 가장 좋은 혜택은요 네. 그냥 이 한 통 이 한 통을 공짜로 집에서 드라이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 체험 기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겨울은 길게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드라이를 맡겨야 될 옷들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이럴 때 전문점에 맡기게 되면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집에서 드라이 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60원꼴 세탁기에 울코스 맞춰놓고 자동으로 드라이를 다 할 수가 있는데 네. 자 저희 여러분 50% 반값 세일이요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어렵게 돌아왔기 네. 때문에 반값 세일전 열어드리고 네. 8통을 35,91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예. 드라이 때문에 돈 많이 쓰지 마세요. 네. 요것만 있으면 600번 하실 수 있어요. 아껴야 잘 삽니다. 이제는 집에서 드라이를 드라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